네, 안녕하십니까. AB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카카오 되겠고요. 코드번호 035720 되겠습니다. 오늘 3월 10일 오후 3시 4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5%대, 4%대 46만 1000원 기록하고 있어요. 자,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지금 사실 좀 시장 좀 많이 무너지면서 카카오 어제와 그리고 이틀 전에도 좀 동반 큰 하락이 있었는데 다시금 4%대, 5%대 양봉 떠주면서 좀 상승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좋진 않아요. 코스피가 3000선이 깨졌고 코스닥도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이런 식으로 좋은 흐름을 좀 다시 가져가 줄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지금 뭐 하나 또 호재가 들어온 게그 카카오가 지금 반려동물 택시 사업에 진출을 하거든요. 펫미업이라고 그 이제 반려동물을 자동차에 태울 수 있는 이런 택시 플랫폼 업체를 완전히 좀 인수를 한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카카오 택시에 또 추가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니즈를 좀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 가격이 11,000원이거든요. 좀 비싸죠. 근데 뭐 이동장 같은 거 구비하지 않아도 바로 택시 서비스를 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택시를 타고 어디 이동할 때에는 보통 이동장을 다 들고 있지 않나 싶은데 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SK텔레콤 자회사와 티맵 모빌리티 우버 합작 법인인 우티가 또 내달 출범하거든요. 우티는 뭐 우버의 가맹 택시 사업을 통해서 카카오 모빌리티 가맹 택시에 좀 위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것들 좀 이용이 된다면 아무래도 뭐좀 경쟁 체계가 좀 두터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근데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카카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뿐만 아니라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IT와 그리고 뭐 AI 이런 플랫폼 사업들, 이커머스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이버가 담고 있는 정말 많은 그 수많은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엔터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뭐 핀테크도 해당이 되고 뭐 이야기가 나오죠. 카카오가 아무래도 뭐 이모트 그 이베이 코리아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롯데 신세계도 어느 정도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좀 꾸준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카카오가 어떤 식의 흐름을 가져가 주는지는 좀 꾸준히 살펴봐야 될것 같고 뭐 최근에 5% 4% 오르는 거에 너무 신경은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뭐 많이 빠지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천천히 가져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뭐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또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현재 가격은 좀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또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 카카오 사실 지금 개인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정말 매도세가 강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보자면 오늘은 외인 기관이 좀다 들어와 주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내일 바로 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꾸준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사실 외인들은 정말 전폭적인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윗매물 대해서는. 근데 앞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더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많은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재 소장님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엔터 치시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곳 밑에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게 되시면 자, 1월 19일, 18일, 15일, 14일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자, 여기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 볼게요. 오늘 19일이죠.
이런 식으로 1월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무료로 다들 받아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아침 7시 12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일찍이 출근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단타 개념의 좌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시장이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원래는 이제 장 시작 전에는 미국 증시를 읊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주요 이슈 같은 것들 좀 말씀드리고 있고 장 시작 30분 전 이런 식으로 동시호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9시부터 머큐리 현재가 기준 매수 손절가 목표가 나인테크 그리고 신라 SG 이런 식으로 또 손절가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이고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차트 그림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다 언급해 드리고 있고 자, 또 나인테크 신고가 결성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 급등 6%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신라 SG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1차 목표가 달성 추천 매수가 대비 8%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료 추천 종목은 초단타로 진행이 된다 이런 걸 함으로써 뭐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 이걸 막 무리하게 따로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VIP 회원들의 추천 종목은 매수 매도가 쉬운 종목들로 선별해서 따로 또 추천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하셔가지고 또 물어보셔도 되고 뭐 9시 20분에 기간 매수, 외국인 매수, 개인 매도 이런 것들도 또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뭐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매매 결산 확인도 해보실 수 있고 점심시간 지나서 뭐 이런 가지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주식을 좀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으면 들어와 보셔서 무료 종목 한번 받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전화 걸어가시고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